가자지구 주민 100여 명이 숨진 이른바 구호트럭 참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미국이 공중에서 구호품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지원 방법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는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라며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낙하산에 실린 식량과 생필품들이 공중에서 내려옵니다.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구호품을 손에 넣기 위해 주민들은 필사적으로 몸을 내던집니다. 가자지구로의 접근 통로가 막히자 유엔과 요르단 등은 이처럼 공중투하 방식으로 구호품을 전달해왔습니다. 구호 트럭에 몰린 가자 주민 100여 명이 사망한 참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미국 정부도 항공 지원에 주력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며칠 내로 항공 지원이 시작될 예정으로 첫 지원품은 군용 전투 식량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Innocent lives are on the line and children's lives are on the line and we're not going to pull out every stop we can to get more assistance in.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더 많은 트럭에 통행을 허락하고 경로를 열 수 있도록 주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를 우크라이나로 잘못 언급했고 옆에 있던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는 의아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Additional food and supplies into Ukraine and seek to continue open up other avenues into Ukraine. 가자지구 참사가 이스라엘의 총격에 따른 거란 주장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손살에 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여론은 싸늘합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연합 국가들은 진상 규명을 압박하며 이스라엘에 책임을 물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치 위반이라며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